들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신선하고 뭔가 새롭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네. 기존의 레드 다이어리 페이지 1이 뭔가 소녀소녀한 느낌이었다 하면은 이번 앨범은 조금 더 진한 감성이 드러나 있지 않나 싶어요. 네.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밴드 사운드적인 것, 특히 락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가미시켰기 때문에 신선하고 더 진한 감성을 뭔가 볼빨간 사춘기의 뭐 청춘, 사춘기, 사랑, 이별 그런 감정들을 더 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